무려 평원왕 때 사람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온다리는 어려서부터 밥을 빌어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을 벗고 동양을 다니는 데다가 마음이 몹시 어질고 말이 적어 잘 살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를 바보 온다리라고 불렀다. 자, 이 천으로 옷을 척 해입고 나서는 성 안에 고운 처녀들이 다 반할게요. 아니요, 이건 우리 어머니 옷감이에요. 아, 자, 받으세요. 원, 이게 무명이로구나. 어머니, 치마감은 여전에 꺼내다 두었으니 어서 옷을 찢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내가 장가들 나이가 다 되도록 새 옷 한 벌 해입히지 못한 이 애미의 죄가 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어서 너나 해입어라. 어머니, 어머니가 안 못 보시면서도 날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어머님께 새 옷 한 벌 해드리지 못하면 제가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원 녀석도, 난 그저 내 그 마음 하나면 그만이다. 야! 야! 자, 이젠 또 훈련을 시작하자. 야! 대대로. 예. 또 경당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소이다. 이 태평 세월의 숱한 젊은이들과 마필들이 경당에 모여 있는 것은 당치 않은 줄로 아래오. 조상 전례로 내려오던 경당을 없애는 문제는 다른 무관들은 말할 것 없고 궁전호위도감인 장세까지 반대하니 어찌겠소? 성감마마, 경당은 나라 방비를 위해 무사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오나 궁전의 안녕에는 큰 위험인 줄 아래오. 그게 무슨 소린고? 얼마 전 전로부에서 쌀을 내라고 일어난 백성들의 앞장에는 경당에서 훈련된 젊은이들이 서 있었다고 하옵니다. 관군에게 진압은 됐으나 아직 소요는 곳곳에서 그치지 않고 있소이다. 야! 이리로 경당 패들이 가는 걸 못 봤어? 못 봤수다. 넌 웬 놈이야? 숙구이 하는 사람이요. 뭐? 숙구이? 어린이 묻어난 자식! 야! 가자! 저... 아니... 아니 저런 힘이 장사인 걸. 얘야, 너 경당에 다닐 생각이 없느냐? 예, 거야 오명으로 금지되지 않았소이까? 마을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술을 닦는 경당을 없앤다니 나라 방비가 정말 걱정이다. 너도 함께 가자. 우린 지금 깊은 산중으로
경당을 옮겨가던 참이다. 생각은 간절하오나 제가 집을 떠나면 집에는 남 못 보는 어머니뿐이오이다. 아, 할어머니마저 장님이군. 내 이름이 뭐냐? 온다리와요. 어? 그럼 네가 평양성을 드나들며 어머니를 봉양하던 구원다리란 말이냐? 저, 어서 피하시오이다. 어? 시위군사들이 찾고 있었소이다. 뭐라고? 어서요. 알겠네.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예. 뭔 말이냐? 야, 당장 그러냐? 도사님. 예. 와라. 도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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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에 위 노인을 붙잡아드렸어. 공주 마마, 이놈은 상감 마마의 허명을 어긴 죄인이기에 지금 참여하려 가던 길이오이다. 공주 마마, 공주 마마, 소인에게 궁전 허의도 감님을 잠깐 만나게 해주시오이다. 제발 부탁이옵니다. 노인은 무슨 일로 허의도 감을 만나려고 하오? 고구려를 위한 일이옵니다. 믿어주사이다. 믿어주시오이다. 어서 가서 호의도감을 찾아와. 알았어요. 노인의 포승을 잠깐 풀어주어라. 장군, 장세장군. 그대는 누구인가? 서인은 월계천 싸움 때 장군의 전사였소이다. 그 싸움이 생각나시옵니까? 우리 군사들이 죽음으로 성을 쌓아 원수를 막은 그 싸움을 내 어찌 잊겠는가? 고맙소이다. 서인은 그 싸움에서 희생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잊을 수 없어. 늙은 몸이지만 경당에서 무술을 계속 가르쳤소이다. 결의들의 피가 스민 우리 고구려 땅을 젊은이들이 지키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명을 어긴 죄가 되어 오늘은 참형을 받게 되었사이다. 장군, 이 늙은 것은 죽어도 원이 없지만 우리 고구려를 위해서 경당을 폐지하면 안 되어이다. 안 되어이다. 네, 상감마마께 아뢰겠노라. 고맙소이다, 장군. 평양성 아군의 장수감들이오니 받아주소이다. 남궁소, 국치, 온달. 그럼 서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나이다. 야, 가자. 야, 일어서. 자. 공주 마마, 이 일을 장차 어찌면 좋겠소이까? 전우의 내 말이 진정이겠지. 그렇소이다. 고구려의 앞날을 생각하는 백성들의 깨끗한 마음이오이다. 호위도감, 사실대로 부왕마마께 아뢰시다. 나도 함께 가겠소. 고맙소이다. 무엇이? 감히 오명을 대들고 들어와
커터부터 하다니. 하나꾼이 생긴 일에 전례 없는 일이로다. 상감마마, 소신은 상감께 그릇되게 조회한 대대로의 잘못을 아뢰올 뿐이오이다. 대대로를 위시한 고관 대작들은 경당에 있던 인력과 충력을 가지고 곳곳에 자기들의 놀이터만 짓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럴 수 없다. 동명성황 이래 우리 고구려가 만방에 그 강대함을 자랑해온 것은 백성들이 모두 무술을 익혀온 때문이오. 우리 고구려 백성들이 뛰어난 무술을 가지게 된 데는 경당의 힘이 컸던 줄로 아옵니다. 그만해라! 그 어떤 강적도 우리 고구려는 넘겨다보지 못한다! 감히. 상감마마, 저 경당 노인에게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장에서 용맹이 싸우다 돌아온 옛 군사가 아니옵니까? 부왕마마, 부왕마마, 노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넌 잠자코 있어라. 짐에 참된 백성이라면 오명을 어긴 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자기의 죽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대는 한간 목동 출신으로 호위도감까지 된 처지에 매우 경망해 줬도다. 어찌하여 그대는 짐이 있음을 하여 이 나라의 태평성대가 도래했음을 믿지 못하는고? 황송하오나 소인은 생각을 달리하옵니다. 무엇이? 태평성대가 아니라 적들이 잠자코 칼을 벼리는 줄로 아옵니다. 호위도감자리를 내놓고 썩 물러가라! 그 경당 노인은 이 세상에 없겠지. 그럴 테지요. 난 어쩐지 부왕마마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무슨 말씀을... 참... 저... 대대로 대감의 마다드놈인 우로경이 궁전 허위도감이 됐다면서요. 뭐라고? 성매! 성매! 야, 너 내가 궁전 허위도감이 된 줄 모르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공안에서 쫓겨나봐라! 노시오이다! 성매! 성매! 이러지 마시오이다! 이러지 마시오이다! 성매! 공주 마마! 무슨 일이냐? 공주 마마! 허위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주신 상감마마의 은청을 시에 담아볼까 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놓았다 그만. 그럼 물러가겠나이다. 일어나거라. 공주마마, 우로경의 저런 서행은 처음이 아니옵니다. 무엇이? 자세히 말하여라. 저희 언니가 대대로 집 친여노릇을 할 때 우로는 저희 언니를 유혹하고 또 다른 여자의 방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언니 눈에 띄우게 되자 자기 집에서 내쫓았나이다. 언니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소주를 마시고 지금 폐인이 되어 놓나이다. 아, 야속하다. 처녀의 순종을 우롱하는 사내의 양심에 충이란 웬 말이냐? 공주마마,
이야기를 들으셨나이까? 무슨 얘기? 부왕 마마께서 우로경을 부막감으로 점찍고 있다 하더이다. 뭐라고? 아, 우로경의 예물합니다. 소녀 아직 시집 갈 생각이 없나이다. 왜? 부끄러워 그러느냐? 상부고시 대들의 가문은 충신의 가문이야. 소녀는 그의 방자한 생활에 대해 알게 됐고 또 시녀를 통해 들었나이다. 처녀의 순종을 우롱하는 사내의 양심에 충일한 당치 않은 말씀인 줄 아옵니다. 아, 우로만은 믿을 수 있다. 부왕은 이미 결심을 했으니 그리 알고 물러가거라. 부왕 마마, 우로한텐 시집 갈 수 없나이다. 응? 부왕이 공주에게 한 말은 어명이 아닌 줄 아느냐? 부왕 마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나이다. 뭐라고? 소녀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하여 부왕 마마께서 저를 울보라 하시며 바보 온 날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이까? 주, 답 좀 주세요. 응? 웬 놈이냐? 아이요. 자식이. 내버려 둬라. 예. 원달이라는 거지아이옵시다. 그놈은 바보다. 자, 가자. 이 울버야. 너 자꾸 울대냐? 자꾸 울면 바보 원달이한테 시집을 보내고 말 테다. 아, 그거야. 내 울음을 그치게 하자고. 농담으로 한 말이지 어찌 진담이겠느냐. 친효력인 딸에게는 농담이라 하시며 한 번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오명이라 하여 가부를 가림 없이 지키라 하시면 누가 부왕 마마를 존엄 있게 대하겠나이까. 그래, 정말 그 바보 거지한테 시집을 가겠단 말이냐? 저... 그런 게 아니옵니다. 그러나 우로에게만은 시집 갈 수 없나이다. 절대로 없나이다. 잔치는 며칠 내로 하겠다. 며칠째 끼니도 건네시고 몸이 견디겠나이까. 더구나 내일은 잔치날인데. 공주 마마, 부왕께서 옷이 맞는지 차려보라고 하셨나이다. 저걸 당장 내 가지 못하겠냐? 어서! 공주 마마, 이러다 달라지겠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이다. 이유모, 난 어쩌면 좋아. 친절하시오이다. 어쩌면 좋단 말이오. 공주 마마, 부왕께서는 대노하시오. 내일 잔치날까지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지키면 귀양사리를 보내기도 하시면서 전 나로 지립고 당장
오라고 하셨소이다. 뭐라고? 유모, 난 어떻게 하면 좋소? 그 어지러운 품에 어떻게 이 몸을 맡긴단 말이오? 공주마마, 왜 이러시오니까? 예? 우로한테 시집갈 바에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소. 아니, 죽어버릴게요. 끔찍한 소리오니까 이러지 마시오이다. 이러지 마시오이다. 유모, 그럼 난 어떻게 하란 말이오? 궁을 떠나 얼마 동안 몸을 피신할 수밖에 없소이다. 궁을 떠나다니. 궁 안에 있으면 어차피 잔치에 끌려 나오지 않겠소이까? 그럼 난 어디로 간단 말이오? 어디로? 우리 친어머니가 사는 봉화제 마을을 찾아가시오이다. 봉화제 마을? 그 마을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오. 그곳에 온달인애도 사는데 그 집 어머니 마음씨도 묻어난 분이라오. 온달인애가? 예. 고간댁 자식들은 그를 바보라고들 하지만 내가 같이 살 때 보니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마음이 어진 늠름한 청각이었다오. 자, 어서. 이모. 어서. 계시옵니까? 계시옵니까? 누굴 찾소? 저, 이 집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시나이까? 집이 빈 지 오래됐는데 저, 손녀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네. 그 마을 부엉이꼴에 온달인애도 산다오. 그 집 어머니도 마음씨가 묻어난 분이라오. 저, 여기 부엉이꼴이 어디나일까? 부엉이꼴은 저기 산골짜기요. 그래요. 거기 온달이란 분이 산다는 게 사실이옵니까? 우리 마을 제일 마치기에서 산다오. 이 길로 해서 저 산으로 나무하러 가는 것 같던데. 저... 어머나... 저... 혹시... 온달님이 아니시옵니까? 이게 손녀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대답해 주사이다.
내가 바로 온달이요. 온달님. 소녀는 평양성 안악궁에서 온 평강이옵니다. 아니 그럼 평강공주란 말씀입니까? 말씀을 낮추어 주사이다. 이 몸은 온달님을 의지해 살자고 찾아왔사오니 제 말을 믿어주시오이다. 어머나! 오지마! 어머나! 오지마! 물어! 온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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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중에 안악궁의 공주가 혼자 올 리 없지. 썩 물러가라! 이 여우 귀신아! 내가 숙구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너 같은 귀신한테 속을 줄 아느냐? 썩 물러가라! 온달님, 전 여우도 귀신도 아니옵니다. 이러지 마시오이다. 이러지 마시오이다, 온달님. 점점 더 여망스러워지는구나. 온달님,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믿어주사이다. 믿어달라? 온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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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모,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온달님마저 날 여우 귀신이라고 하면서 버리고 갔으니 유모,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귀신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아, 글쎄.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제가 뭐 안악궁에서 온 공주라나? 글쎄, 내 눈으로 봤다니 이상한 일도 있구나. 어머니, 한나라의 공주가 뭐 때문에 우리같이 가난한 집에 와서 살자고 하겠어요? 글쎄 될 법이나 한 일이겠느냐. 어머니, 이젠 밤도 깊었는데 어서 쉬세요. 뭐냐. 귀신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너도 어서 자려무나. 예. 어머니, 어머니, 빨리 좀 나오세요. 아니, 왜 그러느냐? 어머니, 응? 어젯밤에 내가 어머님께 말씀 올린 그 여우 귀신이 헛간에서 자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무슨 귀신이 집에까지 어머니, 찾아왔단 말이냐? 마세요. 어머님께 문안드리옵니다. 소녀는 안악궁에서 왔사온데 이름은 평강이라 하옵니다. 어제 산중에서 우리 온다리가 만났다는 그 평강공주가? 그렇소이다. 온달님이 저를
여우귀신이라고 버리고 갈게, 이렇게. 그래, 우리 온다리를 만나서 어찌자는 게요? 어? 외람된 말씀이오나, 어머님 댁을 의지하여 살자고 찾아왔나이다. 진정이옵니다. 천하에 귀하신 공주님이 어찌 누추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오며 무슨 일로 고생을 사서 하려 하오이까? 한 말의 나달도 못 기타시고 한자의 배도 바느질하기에 달렸다 하거니 마음만 맞는다면 어찌 천하고 가난한 걸 가리겠나이까? 말을 들어보고 못 멜버니 귀신은 아닌 것 같소. 좌우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천하를 뒤져서라도 당장 공주를 찾아오게 하라. 이 일은 짐을 위한 일이자 그대들을 위한 일이로다. 상감마마, 공주를 찾아와 상감마마의 근심을 꼭 덜어드리겠소이다. 예. 내 놈의 그 경망한 짓이 없었더라면 벌써 혼내가 성사됐을 게 아니냐. 에이구. 우러야, 공주를 꼭 찾아와야 한다. 그래야 후에 내가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다. 나야 인젠 늙었지. 늙었어. 애들, 말해라, 말해라. 야, 너 경찰아, 와서 말해라. 말해라. 난 멀어. 아침에 공주님 방에 들어가니 거울 앞에 공주간만 놓여 있었어. 닥쳐라. 에이, 괘씸한 년. 야, 공주를 숨겨놓은 데를 찾아내는 날엔 내 눈을 죽여버릴 테라. 아주머니, 아주머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웬일이시오? 운마을에 장쌀 물러갔더니 시군사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아니, 공주 때문에요? 예, 그런가 봅니다. 아무래도 이 마을에서는 우사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 갑자기 어떻게? 저 곰바위골 방앗간으로 집을 옮기시오이다. 자, 그럼. 어머니, 무슨 일이고 있다? 아니, 공주님, 무슨 방을 이렇게 짓소이까? 그럼 이렇게 짓지 않으면 어떻게 짓겠소이까? 차이는 그건... 아니... 방안 이렇게 짓소이다. 아이, 정말... 백성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다 해낼까? 어머나, 아이, 재미나. 공주님, 예? 기질은 이렇게 하오이다. 어머나, 아이 참, 제가 남종들이 하는 일까지 다 배울 순 없나이다. 남자들이 하는 일? 공주님, 바가질 일이 주서이다.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소녀는 이 집 식구로 들어온 몸이니 여우 귀신 대할 때처럼 말씀을 낮추어 주사이다. 이거 참... 숙구 이야기보다 더 힘든 일이 생겼군 그래. 어머니? 어? 어머니, 온달님 몸에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한번 봐주사이다. 어디? 원, 신통에도 맞겠군. 원, 이 바느질 솜씨라고야 누구에게서 배웠나? 유모한테서 좀 배웠나이다. 유모라니? 전 오래서 어머니를 잃었나이다. 그 후에 유모가 절 친딸처럼 키워주셨나이다. 어머니, 시리도 없나이까? 어머, 저 농안에... 아니, 어머니, 제가... 아니, 어머니, 이 칼은 오인 것이옵니까? 그게 바로 온다리 아버지의 유물이라오. 우리 온다리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오. 그 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전장에 나가 있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돌아올 때 난 강보에 쌓인 온다리를 안고 동구박까지 마중을 나갔댔어. 그런데 글쎄 아기를 안은 내 손에 아기 아버지의 피 묻은 갑옷과 함께 그 칼만 돌아올 줄이야. 그때부터 내 눈은 점점 보이지를 않더니 그만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 온다리는 언제 또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날마다 저렇게 힘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 때문에 온다리가 저러고 있으니 이 나라 물을 마시고 사는 백성으로서 늘 빚진 마음이요. 저 온달님. 하늘이란 글자는 이렇게 쓰고 달이란 글자는 이렇게 써옵니다. 밭이란 글자는 이렇게 써옵니다. 예? 어머나. 어머님 옷은 커서 입기가 편해요.
평강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의 뜻을 잊자고 늘 경당에 다니고 싶으면서도 어머니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했던 나요. 그런데 평강을 만나고 보니 온달님, 꽃이야 꽃 그려들기 마련인데 뭘 탓하겠나이까. 전 그저 온달님을 우리 고구려의 훌륭한 무사로 내세우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나이다. 평강이, 고맙소. 내 꼭 무사가 되겠소. 헌데 나로서는 이상도 무술을 익힐 수 없는 게 안타깝구만. 날 가르쳐줄 어른이라도 한 분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자, 일어나서 약을 먹어라. 무슨 약이요? 을지연이 가져온 처약으로 내렸다. 걔 누구요? 이모, 나요? 평강이요?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이모! 이모! 얼마나 이 아니, 그런데 이모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네. 우로라는 호의도감 놈이 그렇게. 뭐라고요? 악착한 놈. 유모한테 무슨 죄가 있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오. 그만하소이다. 그만하소이다. 아니, 그리 그동안 어디가 계셨소이까? 온달님네 집에 가 있었어. 그렇소이까? 네. 그렇소이까? 내가 온 건 장세도감이 간 곳을 알 수 없을까 해서. 장세도감은 갑자기 왜? 온달님에게 무술을 더 익혀드리자고.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더니 어쩌면 그런 생각까지 다 하셨소이까? 난 그동안 궁중을 떠나 살면서 온달님이랑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됐고, 거기에 내 적은 힘이나마 합치자고 결심했을 따름이요. 이 뒷골짜기 대장간에 가면 칼을 벼르는 처녀애가 있을게요. 을지연이라고. 내가 보내더라고 하고 그 애하고 함께 가오. 을지연이라니? 누구요? 나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애지. 공주님처럼. 을지연. 도감님. 공주마마를 찾았소이다. 뭐? 어디서? 웬 대장간에서 낯선 처녀와 같이 나오는 걸 이 소인이 직접 봤소이다. 야, 당장 따르라! 헌데, 우리 유모를 어떻게 알아? 어? 거저 좀. 아이, 그래도 우리 유모는 친딸처럼 가까이 생각하던데. 친딸처럼? 아니. 서아! 빨리 서라! 난 눈은 못 가겠어. 저 나무 뒤로 빨리 피하시오이다. 어서 서라! 목숨이 중하거든 물러가라. 이게 어디서 청개구리 같은 계집애야. 그래, 공주마마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야! 이 년이 보통 년이 아니구나. 이 년을 당장 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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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마가 어디 있냐? 내라! 어서! 있어! 집어넣을 테니! 어서 내라! 여기 있어! 공주마마, 저희들과 같이 궁으로 돌아가셔야겠소이다. 난 갈 수 없어. 정 그러시다면 옥지르라도 황궁시키라는 우로호이도감님의 분부시오이다. 야, 말 한 장에 모셔라. 예. 아니. 어서 모셔라. 날 내려놓지 못하겠냐? 가만. 공주의 몸에 다시 손을 대는 자는 용서치 않겠소. 넌 웬 놈이냐? 난 온달이오. 온달이? 네 놈을 이 자리에서 당장 죽여버리고 말 테다. 아니. 장님, 저자가 보통 장수가 아닙니다. 장수, 죽을 죄를 졌으니 한 번만 용서해줘. 야, 가자! 기다렸나이까? 기다렸어. 기다리지 않고. 저 장수의 도감의 행처를 찾았나이다. 그렇소? 네. 고맙소, 평가이. 이제부터 이 칼은 네가 써라. 너의 아버지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 피 묻은 옷과 함께 이 칼만 돌아왔으니까 우리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서 그처럼 마지막까지 싸웠지. 아버지의 요한을 잊지 않겠소이다. 무술을 배우러 가는 너에게 말을 태워 보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떠나가면 경강이가 적적하겠구나. 온달님이 경당으로 떠나게 되시어 어머님 소원이 이루어지시지 않았나이까? 저도 기뻐오이다. 그럼 떠나겠소이다. 어머님 평안히 계시옵니다. 어냐, 어서 떠나거라. 어머님, 그럼. 내가 없는 사이 그대의 수고가 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소. 집안일은 근심 마시오이다. 평가이, 고맙소. 난 고구려 땅에 재를 묻고 자라난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생각하오. 어서 무술을 익혀 아름답고 풍요한 내 나라를 목숨 바쳐 지켜갈 때요. 울지 마오. 평강공주가 울보가 되면 원달이 다시 바보가 되오. 평강이 잘 있어. 성든 고향 떠나니 누가 바라며 성든님과 아,
감님, 평강공주가 왔소이다. 무엇이? 평강공주가? 도감님. 예. 공주님. 이러지 마시오이다. 도감님. 이게 얼마만이오이까? 궁에서 나와 이 산속에서 공주님을 만나 뵙다니. 도감님, 연로하신 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오이까? 아니요, 참, 유모는 궁중에서 나왔다지요. 그 유모의 딸이 여기 와 있소이다. 유모의 딸이라니? 공주님께서 궁을 나왔다니 내 무엇을 속이겠소? 유모는 자기의 친딸을 지어머니한테 맡기고 궁중에 들어가 있었소이다. 네. 지연아, 인사 올려라. 네. 공주니, 아니, 내가. 내가 네 사랑을 다 뺏으며 자랐구나. 공주니. 장군, 전 백성들 속에 들어와 살면서도 느꼈고, 더구나 어린 처녀의 몸으로 경당에서 무술을 키는 이 을지연을 보니 정말 생각되는 게 많소이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제가 오늘까지 자란 것은 친어머니와 같은 유모와 백성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우리 고구려의 맑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오이다. 도감님, 제가 가서 온달님을 찾아오겠소이다. 가만! 지금 훈련 중이겠는데? 도감님, 전 온달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사오니 꼭 훌륭한 고구려의 장수로 키워주사이다. 알겠소이다. 안 되오이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지 못하겠니요? 도감님, 정말 못하겠소이다. 씨,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가? 시라소니 같은 자식. 이제 오나? 왜 이렇게 늦었나? 그 지군 사람들이 길목마다 지켜서서 감시를 펴는 바람에 이 소금을 가지고 빠질 수가 있어야지. 그래 어둠을 타서 오느라고 아마 공주를 찾느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 이렇겠지 뭐. 자, 밤중이 퍼는데 자자고. 왜 자지 않나? 집일이 걱정돼서. 아무래도 내 마을에 내려갔다 와야겠네. 그래? 그럼 내일 훈련에 늦지 말고 오게. 알겠네.
그런가이? 어머나! 평강이, 그새 아무 일도 없었어? 없었나이다. 헌데, 무슨 일로 이른 새벽에 이렇게? 평강이 보고 싶어서? 어머나! 아이, 참. 그런데 온달님 얼굴이 그새 퍽 축하소이다. 어머니! 어머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오이다. 온달님도 오셨는데. 어머니, 왜 그러시오이까? 넌 무술은 다 배웠느냐? 무술을 다 배우다니요. 그런데 집에는 왜 내려왔느냐? 저 시위 군사들이 돌아다닌다니 어머님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대장부 한 번 먹은 뜻 이루기 전에는 자기 집 문턱을 넘지 않는다 하였다. 그만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는 내가 무사가 되겠다고? 아버지의 생각을 다 잊었느냐? 나는 지금도 너희 아버지가 전장에서 온몸에 칼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잔다. 네가 떳떳한 무사가 되는 날에야 내 다리를 펴고 자리라 생각했건 요미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어머니, 당장 돌아가겠소이다. 아니, 되돌려보냈다고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아니오이다. 어쩌다 집에 들린 온달님을. 내 가슴도 아프다.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리느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 옷에 숯지게를 지고 평양성을 드나들다 나니 평양성 사람 치고 그 애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고관댁 자식들은 바보라고 업수해 보았지. 바보 온달, 바보 온달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내 마음 알만하다, 아가. 자식이나 남편을 무사로 키우려는 고구려 여인들의 마음은 남정들 못지않게 강해야 하느니라. 고구려에서는 무술을 장려하여 해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낙랑벌에서 사냥대회를 벌이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뽑혀온 이름난 무사들이 참가하였으며 슬기와 용맹을 떨친 무사들에게 상을 주고 장훈으로 등용하였다. 사냥대회를 시작해라!
상하다. 저 무사를 엄하으로 부르라. 알겠어. 상감마마의 어명대로 대령하였소. 그대 이름은 원고? 온달이라 하옵니다. 온달이? 그렇소이다. 이전에 평양성 거리에서 온달이란 바보아이가 고지노릇을 하였는데 하필이면 그대 이름을 왜 온달이라 지었는고? 제가 바로 그 온달이 올시다. 뭐시? 그때는 아버지가 전장에서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눈먼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어 거지노릇을 하였으되 지금은 경다에서 무술을 배워 이렇듯 무사가 되었소이다. 금지된 경당에서 무술을 배웠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 평강이가 내 놈의 집에 가 있다는 게 사실인고? 그렇소이다.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둬오라! 뭐? 병강이가 왔다고? 병강아. 왕마마. 제발로 찾아왔구나. 그럴 줄 알았다. 왕마마. 죄 없는 온달님을 왜 옥에 가두었나이까? 널 오게 하자고 그랬다. 울음을 그쳐라. 이제라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온다리를 당장 놓아줄 수 있다. 그래, 이젠 어떻게 할 셈이냐? 소녀는 온달님 집에 의지하여 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알게 됐고 무사로서의 천품에 마음이 끌렸나이다. 온달이 말이냐? 물론 온달이는 이번 사냥대에서 슬기와 용맹을 떨친 훌륭한 무사이다. 허나 그를 부마로 맞을 수는 없다. 부왕마마, 충의에는 귀천이 없는 줄로 소녀는 알고 있사옵니다. 어찌 고관댁 자식이라 하여 충의 없는 부마를 택하려 하시나이까? 우로에게 충의가 없다니. 부왕마마, 아버지로서 한 남자를 가려보지 못하시면 딸 자식의 앞날을 망칠 뿐이지만 국왕으로서 사람을 똑바로 가려보지 못하시면 나라의 앞날을 망치옵니다. 뭐시? 내가 감히 나를? 발칙한 기호. 아래오! 상감마마, 나라에 큰 재난이 생겼소이다. 재난이라니? 수십만의 족들이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있소이다. 뭐시? 이 태평성대 누가 감히? 그게 틀림없느냐? 예예, 사실인 줄 아래오. 왕마마. 장세 도감의 말이 맞았다는 말이냐? 전국에 동문령을 내려라! 이게 무슨 정설이야? 우리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왔어. 뭐요? 온수에게 매여 살길
내 이런 날이 오면 한몸 바쳐 싸우자고. 무술을 익혀왔걸만. 온달리. 평강이가 어떻게. 온달리. 자, 빨리. 어서 이 궁성 담벽을 넘으시오이다. 담벽 밑에 말이 메어져 있어이다. 평강이, 고맙소. 승전하고 돌아오시길 기다리겠나이다. 네, 꼭 돌아오겠소. 사슴길에 말모라 목이 닿으면 변심 없는 이내 힘들어하네. 월계천 싸움 때 입은 상처가 부지는 것 같아. 사람들도 막 쓰러지고 있어. 밤에도 평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알겠네. 나 이젠 더 갈 것도 없지 못하네. 그럼 어서 마차에 오르시오. 우려 사람들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허리를 굽히고 노예로 살지 않는 백성이야. 한 놈의 원수도 이 나라 지경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네. 이게 고구려의 명심이야. 도감님, 명심하겠소. 이젠 놈들이 성 앞에까지 밀려왔을 거. 온달이, 내 숨을 거두더라도 그대로 식구가 주게. 남궁소랑 국치, 울지은이 헌텐 내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내 몫까지 합쳐 잘 싸워주고. 도감님! 적들을 눈앞에 이렇게 가시면 뭐야! 군사들, 내 말을 명심해 들으라. 장수의 도감은 고구려의 녹시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 녹시며, 자기는 죽어도 고구려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된 마음이라고 가르쳤다. 우리 모두 이 지름길을 달려 불의의 적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자.
큰일 났소이다. 또 무슨 일인고? 예. 벌써 여러 개의 외성들이 함락되고 적들은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고 있소이다. 외성으로 나가봐야겠다. 빨리 행차 준비를 해라. 나가 맞설 놈은 나오라! 고구려 기병들이 우리 지휘부를 향해 막 쳐들어오고 있소이다. 이놈아! 이놈아! 앞으로! 빨리! 이놈아! 빨리 말하라! 빨리! 고구려 군사의 개선대오가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어? 개선대오?
나라의 싸움에서 승전을 이룩하도록 군사를 꾼 무사가 누구냐? 온달이 옳시다. 어? 온달이? 그렇소이다. 급히 불러라! 알겠소이다. 상감마마의 오명대로 대령하였소이다. 온달이 자네였군. 그래, 무술과 지략은 누구한테 배웠는고? 장쇠도감이 가르쳐 주었소이다. 장쇠공이? 지금 어디 있는고? 앓는 몸으로 우리를 이끌고 여기로 오다가 숨졌소이다. 뭐? 숨졌다고? 숨이 지면서까지 이 짐을 원망했겠구나. 오늘의 싸움을 승전으로 이끈 것은 경강 군사들의 공의로다. 달 장군, 아가 그렇게 빨리 가시지 않아도 병가이를 만나게 될 텐데요. 고향이란 정녕 그리운 것이구나. 참, 이제 고향에 가면 병강이와 잔치를 하겠는데 둘러린 누가 선다? 아, 그야 누가 서겠나. 자리가 서야지. 내가? 아니, 난 온달 선봉장과 자격이 오려서 안 되네. 온달 장군이 돌아왔대요. 네, 어디? 어디마? 어디? 어머니? 어디야? 내가 왔구나. 내가 돌아왔어. 어릴 때는 내가 효성이 지극하여 예미를 먹여 살리더니 오늘은 장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돌아왔구나. 오늘부터는 내가 앞을 다시 보는 것만 같고 어디 보자. 내 아들아, 온달아. 온달이는 그 후 수많은 전투들에서 용맹을 떨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백전노장으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의 이름은 나라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고구려 인민의 자랑으로 남아있고 그의 한생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름다운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 있다.